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지성인 지성인이에요. 네, 오늘 제가 강남 쪽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가는 김에 좀 그냥 한번 실험을 좀 해보기로 했어요. 지금 시각이 16시 47분인데 자, 강남 쪽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가는데 제가 오늘 그냥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게 일단은 제가 지금 가는 거는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할 거예요. 그런데 이따가 강남에서 스케줄이 끝난 다음에는 제가 다른 일, 급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한번 집까지 걸어서 가보는 실험 컨텐츠를 진행할 건데요. 네, 지금 제가 탈 열차가 16시 48분에 들어왔어요. 자, 그러면 제가 그 강남 지역의 이제 9호선 신논현역으로 갈 거거든요. 신논현역에 도착해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. 여러분, 지금 저는 17시 18분에 여기 9호선 신논현역에서 내렸어요. 중간에 원래 그냥 일반 열차 빨리 타고 오는 거 탔다가 동작역에서 급행열차로 바꿔 타가지고 17시 18분에 도착을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사실 오늘 제가 이쪽에서 그 좀 일들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되게 오랜만에 머리도 좀 자르고 좀 강남 쪽에서 그냥 뭐 서점도 좀 가보고 좀 몇 가지 일들을 좀 처리하고 그리고 여기 신논현역에서 다시 이제 출발을 해보는 걸로 하겠어요. 이제 저는 정확히 20시부터 이제 신논현역 사거리에서 한번 집까지 걸어가 보고 있어요. 지금 그 이제 걸어가는데 가장 짧은 거리는 그 한강에 그 자전거 산책길 있죠.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 건데 일단은 여기 신논현역에서는 이제 가장 가까운 방법이 고속버스 터미널로 해가지고 잠수교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. 잠수교를 건너는 것이 제일 짧은데 일단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강변북로를 따라서 쭉 걸어간다고. 근데 예상 수요 시간이 2시간 40분이 나왔어요. 내 걸음 속도를 뭘로 보고 그거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. 지금 한 이제 반포나들목 지나가지고 사평역 근처까지 왔거든요. 사실 여기가 이제 요 근처가 그거잖아요. 옛날에 그 삼풍백화점 있었던 자리잖아. 참 삼풍백화점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컨텐츠를 할 건데요. 일단은 그 삼풍백화점 좀 강남 사람들한테는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긴 하죠. 근데 뭐 이제 노란탁자 방지권 있는데 뭐 다뤄도 뭐 문제는 없겠죠.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구실공사 실태를 엄밀히 그 드러낸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니까. 자, 어쨌든 반포나들목에서 그 고속버스들이 그 이제 진출을 하잖아요. 이 터미널 방향으로. 그것만 조심하면 여태까지 뭐 이렇게 위험한 길은 없었네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보이는 저기 앞에 사거리에서요. 보이는 저 앞에 사거리에서 이제 저는 이제 우면로거든요.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 고속버스들을 피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고속버스들이 여기에서 그 신호시 좌회전에서 들어가거든요. 그 경부선 방향이.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쪽으로 걸어갈 거예요. 반포대교 지상으로 가도 되는데 여기 잠수교를 타면 논스톱으로 갈 수 있죠. 여기서 이제 논스톱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여기서 강변북로 건너고부터는 신호등을 의식하지 않고 아마 쭉 갈 것 같아요. 네, 지금 저는 이제 잠수교로 건너고 있거든요. 참 걸으면 보이는 것들
참고로 저는 아직 세비섬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. 세비섬은 가본 적이 없고, 근데 여의도에서 유람선은 내가 딱 두 번 타왔어. 이제 한 번은 이제 가장 최근에 역사 스케줄 나왔을 때 아마 그때 탔죠? 네. 아, 제가 원래 좀 길게 걸을 때 잘 안 쉬는데, 일단은 지금 제가 신논현역에서 걷기 시작한 지 한 시간 만에 지금 잠수교를 넘어서, 잠수교 넘은 다음에 거기서 좀 더 걸었거든요? 이촌동 쪽으로. 마실 게 좀 얼음들이 많이 녹아가지고, 원래 아이스커피인데 좀 많이 녹았어요. 그래서 지금 한 2분, 3분 정도만 잠깐 마시고. 그 여기에 지금 벌레들이 너무 많아서 빨리 움직일 거예요. 벌레들 때문에 오래 보시오. 여러분, 지금 21시 50분인데요. 지금 벌써 강 건너편에 여의도가 있고, 네, 쌍둥이 빌딩 있고, 네, 바포대교가 있죠. 내가 네, 제가 사는 동네에 거의 다 왔어요. 아주 정확하게 도착한 건 아닌데, 일단은, 와. 일단은, 원래 2시간 40분 걸린다는 거리를 저는 1시간 50분만에 왔어요. 무려 50분이나 예상 시간을 단축해서 왔는데, 지금 저 중간에 한번 쉰 거거든요? 중간에 한번 쉬었는데도, 네, 예상 시간에 50분을 줄여서 온, 참, 제가 생각해도 참 이상한 클라스인데. 하긴 뭐, 펌프라서 그런 건가? 네, 오늘 한번 강남에서 동네까지 한번 걸어봤는데, 일단은, 네, 2시간 40분 걸린다는 거리를 저는 1시간 50분 만에 걸었어요. 참, 내가 봐도 내가 참 이상해요. 여러분, 펌프를 하세요. 걸음이 빨라져요. 일단은 뭐 좀 저는 지금 허벅지나 종아리에 알배긴다는 생각을 별로 안 되거든요. 제가 뭐 전철을 신고 행군한 건 아니니까. 근데 지금 약간 그 운동화 쪽은 이제 발바닥이 조금 압박이 조금 있는 거 말고는 뭐 딱히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 일단은 걸으면서 그냥 사실 뭐 항상 100% 막 그냥 제가 길 주변을 뭐 바라본 건 아니긴 한데, 일단은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어다니는 걸, 생각보다 많이 걸어 사람들이 한강에 걷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고요. 되게 막 커플들도 막 손잡고 걷고 막 어떤 사람들은 뭐냐 여자친구 신발 벗고 샌들 들어주고 여자친구 슬리퍼 신고 벗고. 부럽더라.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와서 이제 동네 앞에 이제 그 공원 정자가 있는데, 와 되게 커플이 그 더워서 그런지 열대야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커플이 껴안고 자고 있더라. 하여간 개 그냥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냥 느꼈던 밤이었고요. 그냥 좀 걸으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게 좀 있었어요. 생각을 해볼 게 있어서 그냥 좀 걸었던 건데, 뭐 사실 그래봤자 귀로 노래 들으면서 그냥 귀로 노래 들으면서 걷고 막 그랬는데, 뭐 모르겠어요. 그냥 노래 들으면서 제가 했던 거는 그냥 노래 들으면서 뭐 그냥 모바일 게임 자동전투 돌리면서 뭐 그러면서 왔거든요. 그냥 자동전투 돌리면서 그냥 앞에 보고 주변에 보고 막 그러면서 걸어서 왔는데,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영상 찍는다고 또 걷는 속도가 좀 중간에 좀 꺾이 듣기도 하고, 어쨌든 그랬는데도 되게 빨리 걸었고. 그리고 지금 약간 의외다 싶어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, 사실 제가 오늘 그 본격적으로 신논현역에서 걷기를 시작할 때 물론 만 걸음 정도 걸어놓고 시작을 하긴 했는데, 여기까지 한 13,000 걸음밖에 안 된다? 아,
그래서 오늘 합해서 지금 23,000 걸음 걸었는데, 이게 그 어플 그 금융 어플 하나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5,000원에 10원 주고 맞잖아요. 그 5,000 걸음 걸으면 돈 주고 10,000 걸음 걸으면 돈 주고 친구들과 합해서 걸으면 합해서 3만 걸음 걸으면 돈 주고 5만 걸음 걸으면 돈 주잖아요. 근데 3만 걸음이 안 되는데 이게? 이게 지금 집에 가기 전에 어딜 또 돌아서 걸어서 갔다 와야 되나 싶기도 하고. 약간 뭐 그러네요. 네. 역시 자본주의인가 이 세상은? 어쨌든 이거 바로 집에 가기도 좀 뭐한데요? 뭐 어쨌든 아유 뭐 저는 오늘 머리가 이래가지고 그래도 오늘 머리 이랬는데 또 방송은 해야 되잖아요? 집에 가야죠. 네 그러면 뭐 저는 적당하게 걸음수 채우고 집에 가도록 할게요. 네 어쨌든 한번 그냥 걸어보세요 여러분들. 그냥 걸으면서 좀 생각하고 싶은 거 있으면 또 생각도 좀 해보고. 다만 자기한테 너무 무리하게 걷지는 마시고. 네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른 것들 찾아서 만날게요. 안녕.